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11월 18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치, 사지 갈치 준비했고요. 사지 갈치 10마리씩 한 상자입니다. 그리고 풀치 사이즈입니다. 풀치. 젓갈 담는 풀치용이고요. 그 다음 요 세띠 사이즈. 이것도 역시 젓갈 담으시는데 위에 거는 조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구워서. 예, 그리고 중화새우고요. 그리고 깡치 사이즈의 참조기입니다. 그 다음 한띠 먹갈치 준비했고요. 그 다음으로 160미 참조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금 깡치 참조기 한번 엎어볼게요. 뭐 맨날 보시듯이 뭐 이건 기계로 선별하시기 때문에 크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19cm 정도 내외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먹갈치, 한띠 먹갈치 한번 엎어 볼게요. 한띠 먹갈치는 3지에서 3.5지 정도 사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도 아주 색깔도 좋고, 눈 보시면 선명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지금 한 3지 정도 나온다. 위쪽에 있는 거는 3.5지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160미 참조기 사이즈입니다. 160미 참조기 사이즈는 21cm 정도 되고요. 지금 배가 보면은 노랗잖아요. 아주 상품이 좋습니다. 오늘 상태 좋고요. 조기들은 유자망 조기는 15kg 정도 다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지 정도 되는 사이즈의 먹갈치입니다. 사지 먹갈치고요. 요 풀치 위에 있는 게 2.5지 정도 되세요. 2.5지 정도, 2지에서 2지 반 되는 풀치 젓갈용 사이즈입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새띠 먹갈치. 위에는 지금 3지 가까이 나오네요. 3지 정도 나오네요. 아래쪽에는 또 2.5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화새우 오늘 상태 좋습니다. 예, 중화새우 젓갈용으로도 많이 쓰시고, 또는 이제 김장하실 때 많이 쓰시는 새우고요. 지금 무게를 하나씩 재볼게요. 사지 먹갈치 7.39kg 나오네요. 실제 무게는 6kg 내외겠습니다. 10마리 6kg 내외고요. 그 다음 풀치, 젓갈용 풀치 한 상자 21.94kg, 한 20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kg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새띠 먹갈치입니다. 새띠 먹갈치는 22.82kg 나오네요. 거의 한 21kg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중화새우 보여드릴게요. 중화새우 15.28kg, 실무게는 한 13kg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깡치 사이즈 조기입니다. 조기들은 거의 다 15kg 정도, 거의 17kg 나오는데 실무게는 15.5kg 정도 나오겠네요. 그 다음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 무게는 21.79kg, 한 20kg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160미 조기입니다. 160미 조기는 지금 보시면 16.9kg, 그럼 실무게는 15.4kg 정도 나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생선들이고요. 오늘 갈치가 종류가 여러 가지 되는데 잘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고, 지금 오늘 다 선도가 좋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물고기